네, 연비는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199.9km/L. 네, 안녕하세요. 롯데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승은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대 일반 하이브리드입니다. 주인공은 도요타 라브4인데요. 얼마 전에 이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새롭게 출시가 됐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두 가지 비교 시승을 준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비 좋은 차를 찾고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둘 중에 어떤 차를 사야 더 경제적일까?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저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일반 하이브리드 두 대의 차를 가지고 연비 측정과 함께 주행 성능 비교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연비 테스트는 세 가지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 계양에 있는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영종도 미단시티까지 간 다음에 다시 차를 바꿔서 저희 집까지 돌아오는 왕복 두 가지 테스트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출근길에서 계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와 별개로 저희 이제 기자들이 각자 차를 가지고 이제 연비를 리셋하고 오라고 했는데 기록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제 왼쪽에 있는 일반 하이브리드는 리터당 20.8km가 나왔고 제가 타고 있는 PHB는 리터당 80km가 넘는 연비가 나와서 이 궁금증을 오늘 제가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브4의 주행 모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이 차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EV 모드입니다. 별도의 모드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항상 출발은 전기 모드로 주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오토, EV, 오토,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EV 모드로 주행을 하되 언덕길 주행이나 가속을 빠르게 끌어낼 때나 엔진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엔진 개입은 허용을 해주는 그런 모드라고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냥 하이브리드 모드와 EV 모드, 차지, 홀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묶어놨는데 하이브리드 모드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처럼 전기 모드와 엔진 모드를 균등하게 사용하는 그런 모드라고 할 수 있고 EV 모드는 오로지 엔진 개입 없이 EV 모드로만 주행을 하는 그런 모드이고요. 차지, 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홀드는 길게 누르라는 건데 이 상태에서는 EV 모드로 주행을 하지 않고 엔진을 이용해서 바퀴도 굴리고 동시에 배터리도 충전해주는 그런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전에 저희 집까지 올 때는 오토 하이브리드 모드로 오면서 이제 리터당 80km 이상의 연비가 측정이 되었는데 제가 영종도 촬영지까지 갈 때에는 일반 하이브리드 모드에 두고서 제 왼쪽에 있는 라브4 하이브리드와 연비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순수 전기 모드 주행 가는 거리가 복합 63km입니다. 자,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일반 저 라브4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요 정도의 언덕길을 올라갔을 때만 해도 엔진이 바로 개입해 준다는 거. 이 하이브리드 모드가 아니라 그냥 오토 하이브리드 모드나 다른 주행 모드에 놨을 때는 저런 주차장 언덕길 정도 수준은 그냥 엔진 개입 없이 모터의 힘으로도 등판을 하더라고요. 날이 더워서 에어컨이랑 통풍 시트도 3단계까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브4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우선 공인 연비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시승차는 모두 4륜구동 E4 모델입니다. 공인 연비는 PHB가 좀 더 좋습니다. 리터당 15.6km고요. 일반 하이브리드는 리터당 15.1km입니다. 0.5 정도의 차이가 있죠. 공차 중량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PHB가 200kg 정도 무거운데 아무래도 전기모터의 출력이 넉넉하다 보니까 공인연비도 이 PHB 쪽이 조금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두 대 차는 엔진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직렬 4기통 2.5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고 엔진의 최고 출력은 178마력으로 동일하고요. 다만 모터의 출력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 도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전기모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E4 모델은 뒷좌측에 MGR이라고 부르는 세 번째 전기모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뭐 눈길이나 빗길 혹은 빙판길에서 차의 안정감을 높여주는 용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속할 때도 힘을 보조해주는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역할이 중요한데 감속도는 제동할 때는 발전기로 변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가다서다 반복되는 환경에서 배터리 충전 이런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요즘에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많이 출시를 하고 있죠. 이 도요타 렉서스와 혼다 일반 하이브리드 이 브랜드들을 제외한 다른 차종들은 전기모터를 하나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끌어낼 때 전기모터 하나를 사용하느냐 여러 개의 전기모터를 동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체력 회복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요타 하이브리드 라인업은
특히 가다소다 반복되는 이런 교통 환경이 우리나라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RAV4 일반 하이브리드의 전기모터 최고 출력은 120마력이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은 182마력입니다. 이미 전기모터의 출력 차이도 60마력 이상 벌어지죠. 그래서 이 RAV4 PHEV 모델은 엔진이 없이 전기모터로만 주행해도 어지간한 2리터급 이상 엔진의 출력이 나오다 보니까 전기모터만으로도 가속할 때 끌고 가는 시간을 한층 길게 가져갈 수 있고 또 가속이 답답하지 않은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라우4 일반 하이브리드 버전은 시스템 최고 출력이 222마력이고요. PHEV 버전은 306마력입니다. 현재 도요타 라인업 중에 GL 스프라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출력인데요. 이런 톨게이트 출구에서 가속할 때 전기모터의 힘이 넉넉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가속 페달을 아주 살짝살짝 터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속 페달을 거의 한 5분의 1 정도만 밟았거든요. 아주 시원스러운 가속 성능이 나오거든요. 확실히 시스템 최고 출력은 300마력이 넘고 또 전기모터의 출력이 워낙 넉넉하다 보니까 이 비슷한 300마력대 출력을 내는 가솔린 엔진과 비교해도 저회전서부터 아주 강하게 가속력을 끌어낸 느낌이 좋습니다. 전기모터 같은 경우는 강력한 최대 토크를 전원의 들어옴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뿜어내는 반면에 엔진 같은 경우는 회전수를 어느 정도 올려야지 힘이 나오는 두 개의 동력원이 서로의 단점을 메워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구매 자금에 조금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은 꼭 이 두 대의 차를 경제성만으로 비교할 게 아니라 고속에서 확실히 좀 차가 좀 잘 나가는 차를 선호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확실히 이 PH 버전의 만족감이 훨씬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E4 시스템의 장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차는 엔진의 힘을 뒷바퀴에 나눠주는 프로펠러 샤프트와 트랜스퍼 케이스가 없습니다. 대신에 뒷좌측에 있는 세 번째 전기 모터가 주행 상황에 따라서 순간적인 전기 신호에 의해서 뒷바퀴를 굴려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4륜구동 시스템과 비교해서 연비 저하 또한 크지 않고요. 뒷좌석 바닥 공간을 더 평평하게 넓힐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가속이나 언덕길을 등판할 때는 거의 앞뒤바퀴의 구동력을 20대 80까지 나눠주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지난해 또 RAV4를 가지고 홈로에 다녀와서 이 홈로 주행 성능의 증가를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힘이 필요할 때는 뒷바퀴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내주고 또 지금처럼 고속도로에서 적당한 가속을 끌어낼 때는 아예 뒷바퀴 쪽으로는 힘을 보내지 않고 전륜구동차처럼 움직여주는 연비를 최대한 확보해주는 그런 아주 똑똑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큰 줄기에서 장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승차감과 고속주행 안정감이 괜찮습니다. 엔진도 앞에 있고 구동계도 앞에 있는 전륜구동차 같은 경우는 앞쪽에 쏠리는 무게가 많다 보니까 확실히 후륜구동차와 비교해서는 고속주행 안정감이 조금은 떨어지거든요. RAV4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더더욱 이 2열시트 아래부터 배터리라든지 전기모터라든지 다양한 전장부품이 실리다 보니까 엔진 때문에 앞에 쏠려있던 무게를 뒤쪽에 어느 정도 분산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항속주행할 때 의외로 묵직하게 깔려가는 느낌이 괜찮고요. 자잘한 이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몸에 힘도 좀 덜 들어가는 것 같고 아주 편안하고 느긋하게 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딱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소음인데요. 파워트레인 소음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방음 설계가 그렇게 뛰어난 차는 아닙니다. 지금 같은 파워트레인이 적용된 렉서스 NX나 뭐 EX 같은 경우는 정수성이 상당히 훌륭했는데 반면에 이 RAV4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브랜드와 차종에 따른 서열 정리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주행할 때 바닥 소음과 풍절음이 어느 정도 실내로 유입되는 편입니다. 두 번째 약점 중에 하나였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것도 이제 보완이 되면서 크게 약점을 찾기 힘든 SUV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미 뭐 RAV4는 품질이 검증이 될 때도 됐고 이미 북미 시장에서는 승용 판매 1위 자리를 오랜 시간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 도요타 라인업 중에 가장 판매가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 품질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가장 신경 써서 만들 수밖에 없는 차종이기도 합니다.
자, 중간 경유지에 도착을 했고요. 우선 연비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일반 하이브리드는 리터당 18.5km가 나왔고요. PHEV는 리터당 17.1km가 나왔습니다. 두 차 모두 조건을 동일하게 하이브리드 모드로 맞추고 오다 보니까 이제는 공차 중량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PHEV 모델 같은 경우는 1930kg이고요. 일반 하이브리드는 E4 모델 기준으로 1730kg입니다. 두 차의 무게 차이가 200kg인데 주행 모드를 동일하게 맞춘 상태에서는 공차 중량이 무거운 PHEV의 연비가 더 낮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PHEV가 완속 충전을 해야 하지만 완속 충전 없이도 일반 하이브리드 차처럼 탈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상태에서는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연비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를 바꿔서 인천 계양에 있는 저희 집까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주행 모드를 오토 하이브리드 모드에 바꾸고 전기 모터의 사용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계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토 하이브리드 모드는요,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로 달리되 필요에 따라서 엔진의 개입을 허용해 주는 그런 모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차도 전기 모터가 3개가 들어간 E4 시스템이 적용됐다 보니까 감속 구간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에너지의 양이 다른 브랜드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구동용과 충전용의 역할을 확실하게 분리를 해두다 보니까 이 EV 모드의 효율이 정말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저희가 계측기를 통해서 두 차의 발진가속 성능과 제동거리를 측정해봤는데 일단 속도가 좀 붙은 상황에서 주행 성능, 느낌의 차이는 거의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이 200kg 더 무겁다 보니까 뒤쪽이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속 100km 이상인 환경에서는 고속주행 안정감은 플러그인 쪽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이 RAV4 라인업의 유일한 OGT는 방음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다는 것. 확실히 이 차도 222마력이다 보니까 사실 가속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답답한 면은 전혀 없습니다.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시스템 최고 출력이 230마력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차보다 몸집이 조금 더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실제 가속할 때 나가는 느낌의 차이는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이 차와 RAV4 PHEV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나가는 측면에서는 PHEV 쪽이 훨씬 더 재밌고 좀 스포티한 느낌은 많이 나네요. 이런 고속도로에서 추월 가속을 할 때도 전기 모터가 밀어주는 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달리는 맛까지 좀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SUV가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PHEV 쪽이 훨씬 더 만족감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최초 출발지였던 저희 집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요. 제가 타고 온 RAV4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 평균 연비가 리터당 21.1km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리터당 22.2km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돌아올 때는 PHEV 모델이 오토 하이브리드 모드에 두고서 그래도 EV 주행 비중을 높게 하다 보니까 오전 기록과는 반대로 PHEV 모델의 연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도심 위주의 연비 계측에 나섰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연비 계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 뒤에는 동일하게 RAV4 하이브리드 모델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두 차 모두 이번에도 연비 리셋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배터리 잔량을 좀 채운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행 모드를 오토 하이브리드 모드에 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신논현역에서 출발해서 종합운동장까지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마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두 가지 중에 고민하신 분들은 만약에 배터리를 다 사용한 상태에서는 그럼 일반 하이브리드 차처럼 달리는 것이냐 그런 상황에서는 연비는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배터리를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는 일반 RAV4 하이브리드처럼 엔진과 EV 주행을 적절히 오고 가면서 일반 하이브리드 차처럼 주행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집에 완속 충전 여건이 안 갖춰지신 분들도 걱정할 필요 없이 이 차 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일반 하이브리드와 비교해서 연료 효율은 조금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훨씬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효율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소위 뽕을 뽑으면서 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완속 충전도 해가면서 타야지 제대로 된 효율을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좋은 거는 알겠는데 주유도 해야 되고 완속 충전도 해야 되고 두 가지 다 해야 되니까 너무 번거로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한두 세대 전 PHEV 모델들을 보면은 EV 주행 거리가 뭐 끽해야 20km 전후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PHEV들 EV 주행 거리가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2차만 하더라도 공인 복합 EV 주행 거리가 63km인데 공인 거리보다 실 주행 거리가 훨씬 긴 편입니다. 렉서스 NX40H 플러스만 하더라도 제가 인천 계양에서 서울 서초동까지 이제 왕복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주행 거리가 매일 62km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배터리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하루 왕복을 해봤습니다. 공인 주행 거리가 58km였는데 62km 왕복 출퇴근을 하고도 배터리 잔량이 3분의 1 정도가 남았었거든요. 한번 충전으로 80km 이상까지도 주행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주행을 시작하고도 한 번도 엔진이 깨어나지 않고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달릴 때는 이런 아주 조용한 정숙성이라든지 그냥 순수 전기차를 탔을 때와 완전히 동일한 감각이거든요. 완전 전기차로 가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뭐 충전기가 있는데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경로상에 충전 스테이션이 없어서 조금 돌아서 가야 한다든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저도 현재 전기차를 타고 있지만,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평일에 출퇴근할 때는 전기차처럼 사용하고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가솔린 플러스 전기 모터 하이브리드 모드를 통해서 한 번 주유로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네, 연비는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199.9km/L. 참고로 이 차의 배터리 용량은 18.1kW시고요. 보통 완속 충전 요금이 kW당 200원이다 보니까 배터리 잔량이 바닥난 상태에서 가득 채웠을 때는 한 3,000원대 정도의 충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좀 외곽에 사시는 분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완속 충전 여건만 잘 갖춰져 있다고 하면은 광역버스 요금과 비슷한 비용으로 하루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하이브리드보다는 차값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저희는 현재 한 14.1km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결과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아, 연비가 177.7km/L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또 올랐네요. 178.1. 자, 지금 제 뒤에 차 같이 왔는데 이 차는 17.1km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하이브리드 모델과 플러그인 모델의 가격 차이는 한 600만원 정도 나는데요. 본인의 1일 출퇴근 환경이 네, 한 왕복 60에서 70km 이내에 들어온다 하시는 분들은 한 5년 이상 장기 유지할 계획이시다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PHEV를 타는 게 유류비 측면에서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완속 충전 여건이 안 갖춰지신 분들, 배터리 잔량이 바닥난 상태에서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처럼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차 중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효율은 리터당 한 1에서 2km 정도 더 낮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면에 본인의 1일 출퇴근 환경이 70km 이상 혹은 100km 가까이도 나온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 PHEV의 EV 주행 거리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많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일반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퍼포먼스인데요. 전기모터의 출력 차이가 있다 보니까 확실한 퍼포먼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시원스럽게 달리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306마력짜리 PHEV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비교 시승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